더블린 태생의 조이스는 더블린을 배경으로 더블린 사람들, 젊은 예술가의 초상, 율리시스 같은 작품들을 썼다. 율리시스를 쓰면서 더블린 지도, 전화번호부, 신문 등을 참조했다. 더블린이 파괴된다면 내 작품으로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더블린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. 조이스는 길에서 본 노라 바나클에게 한눈에 반했다. 그는 노라와 첫 데이트를 한 6월 16일을 율리시스의 배경이 되는 날로 삼았다. 매년 이 센터에서는 제임스 조이스 여름 학교가 개최된다. 조이스 연구자들이 강의와 세미나를 열어 조이스의 작품을 재조명한다.